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국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기울기 센서를 이용을 해서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시뮬레이션을 켰을 때 3V 전원에서 기울기 센서를 통해서, 아니지, 저항을 통해서 LED를 가서 기울기 센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기울기 센서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갑자기 켜지죠. 기울기 센서라는 게이 각도가 어느 정도 각도가 딱 됐을 때 접촉이 되는 물리 중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가졌을 때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멀티미터 세 개를 놔두고, 기울기 센서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요거는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저항 값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 기울기 센서에 들어가는 전압 값을 한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솔직히 전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측정할 전류 값이 전류를 얼마나 흘려주느냐에 따라 LED가 켜지고 안 켜지고 그게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하나랑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선 색깔 바꿔주시고 이것도 바꿀게요. 노란색 같은 라인은 같은 색깔로 보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로가 준비가 되었고,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암페어메타, 여기에 기울기 센서에 걸리는 전압메타, 그렇고 기울기 센서에 그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항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는 온메타, 이렇게 세 개를 띄워놨어요. 자, 먼저 자, 그 기울기 센서가 메가옴이죠. 요거는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메가 단위가 들어가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숫자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메가옴으로 뜨는 거고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고 중간까지 가도 똑같아요. 끊어진 상태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값이 기울어졌다 하면은 15. 이두 개가 기울어져서 안에 있는 철심이 붙었을 때 시범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시범이에요. 시범이고 다시 기울기가 서면은 메가옴. 여기서든 여기서든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메가옴으로 뜨고요. 그러면 여기쯤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는 다 똑같죠. 아까 똑같이 여기서 그냥 어느 쪽으로 뚝 하면은 여기에 전체 흐르는 전류값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 10옴 들어갔고 여기 50옴 들어갔기 때문에 총 60옴의 저항이 걸리는 거고 포워드 볼테이지 2.2V 그럼 0.8V를 60옴으로 해주면은 15.7mA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로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울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